검증 시간이에요. 이러면 네. 내가 제일 잘한다. 검증을 성공을 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전유성식으로 이성우씨부터 검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게 좀 어려워요. 네. 사실은 예전에 전유성을 웃겨라라는 있었어요. 그럼 그럼 그럼. 그때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 코너. 왜냐면 전유성씨가 웬만하면 안 웃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전유성을 웃겨라. 네. 재밌겠다. 오늘 저희 의미는 뭐냐면 절친이다 보니까 좋은 친구들이다 보니까 네. 절친의 웃음 포인트를 잘 알지 그러니까 않을까 해서 이성미 씨가 전유성 씨의 웃음 포인트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에게 좀 팁을 주신다면 네. 뭐가 있을까요? 잘 안 웃어요. 어쨌든 진짜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웃을지 이성미 씨도 몰라요. 전혀 뜻하지 않은 곳에서 예전, 웃는 예전에 전유성을 웃어라 해서 저도 기억나는데 어떤 자매인가 혼자 나왔었나 한복 입고 예. 혼자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기가 차서 웃으셨대요. 그래서 전유성 씨 그때 빵 터지셨어요. 그러니까 이성미 씨 팁은 생각지도 않았던 엉뚱한 기발한 걸 해야지 우기발한 거.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토크도 괜찮고 이성우 씨 팁대로 뭐 토크도 어떤 엉뚱한 행동을 하셔도 좋고 전유성 씨를 한번 웃겨보죠. 그럼 자 홍진영 씨 도전. 응? 노래도 웃는데? 노래. 아니 저게 너무 안 웃어주니까 네. 굉장히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 어떻게 미안하게. 뭐 하지? 인사부터 하세요. 간다. 얘 왜 이러니? 까꿍. 까꿍. 좋아하시네요. 그냥 좋아하시네요. 웃진 않으시고 좋아하는 하셨어요. 바로 이렇게 옥수수 6개를. 박은지 하나, 한 게 하나도 없어. 박은지. 이번 주 너무 나간다. 박은지. 저기 가서 저기 가서. 일로 오셨어요? 네, 저 선배우사 한번 해주세요. 좋다. 선배우사를. 해야 되고. 불안해, 나도. 목에 나가도 되고. 저 크리스티나 아시죠? 크리스티나? 네. 이탈리아. 네, 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좋아. 안녕하세요. 이탈리아에서 온 크리스티나예요. 아이고 예쁜 내 새끼. 아 모르신다 형님이 몰라. 몰려 있... 예. 그러면 이 아름다운 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배님. 예. 광어죠? 광어. 과제미의 과제미인가 광어가. 보세요. 왜 시켰어요? 재밌어, 맞다. 눈 사이가 좁아요. 재밌고 개인적으로 제가 데프콘 판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와, 영광이다. 진짜? 데프콘 판을 다 갖고 계시대요? 아, 선배님 감사합니다. 뭐 감사할 건 없고 그냥 좋아서 재밌어서. 청도로 내려와요. 네, 한번 놀러 가겠습니다. 인사 한번 가셔야겠네요. 예. 자, 9일라인도 한번 하세요. 9일라인. 가요. 미루 한번 해. 미루 한번 해. 저 텔레토비 보시면은 처음에 보라돌이 하면 보라돌이 뚜비 뚜비 이렇게 나오는 거 있는데 보라돌이 해주시면 제가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를 성대모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넷. 보라돌이 보라돌이 뚜비 뚜비 나나 나나 뽀. 저런 뿌야 놈! 야 이놈 자식.